이번에는 모사용 코바는 3호로 떠볼게요. 끝에 실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사슬을 5호를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잡은 곳에 한길긴뜨기 2호를 떠주세요. 같은 코에 2호 뜨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그리고 또 같은 코에, 같은 곳에 찔러서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코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코에 같은 무늬를 떠주세요. 그러니까 한길 2개, 사슬 하나, 한길 2개. 지금 한길 2개, 사슬 하나, 한길 2개를 떴어요. 이 무늬는 코바늘 니트 무늬에서는 되게 기본이 될 정도로 흔한 무늬예요. 이렇게 떴고요. 사슬을 5개를 떠주세요. 둘, 셋, 넷, 5개. 그리고 여섯 번째 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사슬을 5개 떠주세요.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한코 건너가서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지금 사슬 5개 뜬 이곳에 파인애플 무늬를 만들 거예요. 저는 두 무늬만 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여섯 번째 코에 여기 여섯 번째 코에 같은 무늬를 뜹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늬는 이제 한길 두 개, 사슬 하나, 한길 두 개예요. 그리고 네 번째 코에 같은 무늬를 뜹니다. 그러니까 한길 두 개, 사슬 하나, 한길 두 개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인애플 무늬 좌우에 이거 무늬 두 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인애플 무늬를 제가 두 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여섯 번째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다섯 개, 셋, 넷, 다섯 개 하고 두 번째 코, 한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이 부분이 지금 파인애플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파인애플 무늬 좌우에 이 무늬가 만들어지니까 다시 이거를 떠야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무늬뜨기를 해줍니다. 한길 두 개, 사슬 하나, 한길 두 개. 그리고 네 번째 코에 한개더 떠주세요. 두 개씩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한 개만 넣고 싶다라고 하면 한 무늬만 넣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세 무늬를 넣고 싶다라고 세 무늬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끝에는 세 번째 코 하나 두개 건너가고 세 번째 거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이제 시작 코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반복을 한다고 하면 이제 코수를 늘린다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에 사슬 하나 놓은 곳에 지금 이 무늬는 계속 이 무늬를 떠갈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냥 여기 사슬 하나에 풍덩 찔러서 한 길, 두 개, 사슬 하나, 한 길, 두 개를 뜹니다. 여기도 바로 그 부분에 찔러서, 가운데 찔러서, 한 길, 두 개, 사슬 하나, 한 길, 두 개. 그리고 이제 여기는 파인애플을 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늬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슬 하나 뜨고, 이번에는 두길 긴뜨기를 뜰 거예요. 여기다가 두길 긴뜨기 9개를 뜰 거기 때문에 두 번을 감아서 여기 두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9개를 뜹니다. 같은 곳에 풍덩 찔러서. 둘, 넷, 여섯, 여덟, 9개를 떴고요.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대칭이 되게끔 사슬 하나 뜨고, 예, 또 같은 무늬를 떠줍니다. 한 길, 두 개, 사슬 하나, 한 길,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떠주고, 여기 또 똑같은 무늬를 뜨겠죠. 이거는 제가 예,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두길 긴뜨기 9개, 파인애플 무늬를 뜹니다. 이렇게 떴고요. 끝에는 여기에 그냥 풍덩 찔러서 예, 한길 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돌려서 예, 여기는 똑같죠. 사슬 3개 뜨고, 한 길, 두 개, 사슬 하나, 한 길, 두 개.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똑같은 무늬 계속 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인애플 무늬만 주의를 하면 되죠. 그리고 사슬을 세 개를 떠주세요. 세 개. 그리고 이제 늘 파인애플 무늬 하면 떴던 것처럼 여기 두길긴뜨기, 여기 첫 두길긴뜨기, 첫 두길긴뜨기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사슬 3개 뜨고, 예, 첫 두길긴뜨기에 짧은뜨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슬 3개 뜨고, 한코 건너가서 두 번째 거에 짧은뜨기, 그리고 세개 하고, 예, 또한코 건너와서 짧은뜨기. 이거의 반복입니다. 한코 건너와서 짧은뜨기. 세개 하고,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그냥 사슬 세 개를 한 코씩 건너가서 뜬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세개 뜨고, 여기 같은 무늬를 뜹니다.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떠서 제가 돌려서 여기까지 떴어요. 여기는 똑같으니까 그냥 떠왔고요. 이제 또 파인애플 무늬를 떠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여기서 사슬을 5개를 떠주세요. 5개를 뜨고 예상하는 것처럼 여기에 예, 여기다 뜰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여기에 뜹니다. 파인애플 무늬. 그리고 가운데는 예, 당연히 사슬 3개 뜨고 짧은뜨기. 똑같이 떠줍니다. 그러면 아까는 4개였는데 이번에는 3개가 되겠죠? 이렇게 3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칭이니까 당연히 예, 사슬 5개가 오겠죠. 5개 뜨고 여기
무늬 그대로. 한 개, 두 개. 사슬 하나. 한 개, 두 개. 이거 반복이니까 제가 또 떠서 돌아올게요. 그 파인애플 무늬 뜨는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까지 떠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슬을 6개를 뜰게요. 2, 3, 4, 5, 6. 여기 무늬 끝나고 6개 떴어요. 그 다음엔 여기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3개 뜨고 짧은뜨기. 3개 뜨고 짧은뜨기. 그리고 똑같죠. 5, 6. 이렇게 하고 다시 무늬뜨기를 합니다. 떠서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돌아왔고요. 이제는 파인애플의 마지막 단계를 뜨면 됩니다. 이번에도 사슬을 6개를 떠주세요. 3, 4, 5, 6개. 그리고 이제 2개에서 1개가 됩니다. 3개. 이렇게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6개 뜨고 무늬뜨기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파인애플 개수, 여기에 들어가는 사슬 개수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여기 두길긴뜨기 뜰 때가 1개였고요. 그 다음이 3개. 그 다음이 5개, 6개, 6개예요. 1개, 3개, 5개, 6개, 6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 무늬를 온전히 다뜬 거예요. 그러면 지금 뜨는 단은 맨 처음에 우리 사슬뜨기 하고 맨 처음에 떴던 무늬 있잖아요. 이거 첫 단. 이 파인애플 무늬를 시작하기 위해서 떴던 그 부분을 뜨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단부터 보고 다시 돌려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단, 이 무늬의 첫 단을 뜨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무늬까지 떴고, 그 다음에가 사슬이 3개예요. 3개. 그리고 여기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무늬뜨기 하고 사슬 3개 하고 짧은뜨기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한길긴뜨기 9개 뜨는 곳에 사슬뜨기가 5개였잖아요. 거기를 떠주는 거예요. 5개. 그리고 당연히 가운데에 떠야 되니까 여기에 짧은뜨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이 파인애플 두길긴뜨기 9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칭이니까 사슬 3개 뜨고 다시 이 무늬를 뜹니다. 여긴 반복이니까 제가 끊지 않고 그냥 빨리 뜰게요. 이제 영상을 처음부터 안 보고 중간부터 보시는 분들은 이제 빠르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처음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예, 아는 부분이죠. 3개 뜨고 이제 반복이에요. 3개 뜨고 여기에 짧은뜨기 5개 하고 다시 여기에 짧은뜨기 3개 하고 다시 반복입니다. 다음 단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무늬까지 떠서 왔고요. 이 두길긴뜨기 뜰때 사슬 한개 뜬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 동영상을 이제 다시 돌려서 보면 되는데, 어쨌든 요 단까지만 떠서 보여드릴게요.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 두길긴뜨기 9개가 그냥 떠집니다. 요새 바로. 이거는 빨리 뜰게요, 그냥.
5개 떴어요. 이거는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뜨는 거예요. 9개 뜨고, 이렇게 다시 파인애플 무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슬 하나 뜨고, 여기 무늬. 이런 식으로 무늬가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무늬를 더 떠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무늬 단까지 완성을 해봤는데요. 이거를 제가 센치를 재봤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폭이 약 17c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2cm는 제가 뜬 2cm를 가지고 게이지를 내서 옷을 뜨시면 안 되고요. 이제 코바네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게이지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옷을 뜰 경우에는 반드시 게이지를 내서 떠보시길 바라고요. 뭐 스카프라든지 그런 걸뜰 때는 그냥 제가 낸 센치로 참고해서 뜨셔도 돼요. 뭐 조금 크거나 작아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참고해서 뜨시면 됩니다.